스롱 피아비도 뱅크샷을 준비하네요. 가장 난이도 높아 보이는 위치에 공이 서 있습니다. 와 이걸 근데 이거를 해내는 스롱 피아비. 네. 이길 말은 없지 않았을까요? 이거는 뭐 이거 계산으로 되는 것도 아닌 문제 같아요 지금은. 내공의 출발 위치가 뭐 정말 어려운 위치에서 출발했거든요. 지금 상황에서는 100점 만점에 뭐 정말 네. 200점짜리 그렇죠 득점이 나왔습니다. 자 엄상필 선수가 이어줄 수 있을지. 그래서 뒤돌리기를 구사하는데 이 흰 공 처리 아 노란 공 처리가 돼야죠. 돌았어요. 회전 살아 있고요. 이어줍니다. 네. 오, 지금 노란 공 키스 정확하게 잘 빼냈어요. 네, 저 좁은 틈 사이로 뭐 확실하게 빼냈죠. 내공의 컨트롤, 당점의 높이 뭐 모든 게 완벽하게 하나가 됐습니다. 충분히 연속 득점 가능한 위치고요. 네. 뒤로 돌려치기 됐습니다. 또 다시 연속 4점.